시립도서관 내 갑질로 홍역을 치렀던 여수시청 공직사회가 민원인에 대한 욕설과 협박 파문으로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신문 뭐 올라가 경찰서에 연락해놔. 나는 네 끝내 파부러는. 코로나 사태 속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군청사가 폐쇄되기까지 하는 등 도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합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역에도 많게는 시간당 5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될 예정이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5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락사고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족들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인근 광주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이 돼서 2차 감염된 사례는 16건에 39명 정도로 무증상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오늘 비 피해 없으셨습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도 어제부터 시간당 최고 5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크고 작은 침수 피해도 있었는데요. 내일까지 비가 좀 더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천의 수위가 평소보다 두 배가량 높아졌습니다. 동천 수위가 크게 높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천변 인도와 나무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엔 어젯밤부터 시간당 최고 5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장마전선을 한반도 쪽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만나 더욱 발달하였고 이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강조와 전라남도에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린 비의 강우량은 오후 5시 기준 여수 184.9mm를 최고로 광양 176.5mm, 순천 171mm, 고흥 144.2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틀간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순천시 연양동과 향동 등에서는 맨홀이 범람해 지자체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주택에서는 보일러실 일부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와 순천시 월등면 등에서는 농수로의 이물질로 인해 농지가 침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쯤 남해안부터 비가 그친 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비가 시작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공무원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내 갑질로 홍역을 치렀던 여수시청에서 이번에는 민원인에 대한 욕설, 폭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무원끼리 골프 모임을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군청 청사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역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2차선 도로에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 공사 현장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먼지가 날리고 돌조각이 튄다며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건 지난 7일.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이 민원인과 언쟁을 벌이다 폭언과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원인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지만 똑바로 살아. 마음 공무원 약한 공무원 잡고 말 함부로 들고 그런 게 아니야.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도를 넘는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신문 보려면 경찰서에 연락해놔. 나는 네 끝내 파부러는. A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민원인은 단순히 개인적 실수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원실이랑 통화했을 때 이번에 뭐 인사 발령이고 뭐 그것 때문에 심정이 뭐 안 좋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안 좋다고 해도 이제 민원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교롭게도 올해 초 발표된 여수시의 민선 7기 첫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은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전남도청과 영암군 공무원 등도 행동 지침을 어기고 골프 모임을 가졌다가 군청사와 면사무소 등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사과문을 내고 공직기간 강화를 약속하며 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고 이제 막 후반기를 시작한 민선 7기. 공직기강을 새롭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공직사회에 또 다른 부적절한 처신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승옥 강진 군수는 지난 7일 저녁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행사에 자리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단계 격상된 상태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연남군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고 농민단체가 추가로 반발하는 등 자치단체의 사과와 해명 이후에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잠정 폐쇄됐던 영암군 금정면 사무소의 업무가 일부 재개됐습니다. 영암군은 군 본청 공무원 5명을 금정면 사무소로 파견해 사회복지, 농업, 일반민원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12명은 확진자 발생 이후 오는 18일까지 자가격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광양제철소 코크스 설비를 점검하던 50대 직원이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혈흔이 발견돼 추락사고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동료 작업자의 진술과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장군도 앞바다에서 선박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여수 장군도 앞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78톤급 근해 통발어선이 암초에 좌초된 것을 구조 신호를 받은 해경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등이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지난 2일 5톤급 잠수기 어선이 좌초되는 등 올해만 좌초 사고가 3번 발생한 곳으로 인근 항해 선박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시가 전국 1호 개방형 면장직을 도입했죠. 하지만 이 면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 처리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도 도입을 시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전국 1호 개방형 나감 면장을 임명한 건 지난해 1월. 공모 절차를 거쳐 2년 임기로 뽑았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6개월 만에 중도 사직했습니다. 순천시는 생활문화센터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갈등이 불거지면서 화합을 위해 사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개방형 직위는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적인 행정의 시험대가 됐다며 긍정평가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실험이었고 또 성공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죠. 원활하게 좀 소통이 되어서 임기를 마쳤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개방형직에 기대감이 너무 컸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전문성을 도입할 수는 있지만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개방형직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순천시 보건소장직도 개방형으로 공개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무산된 상황. 개방형 직계에 대한 반면 교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시도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선 치더라도 행정의 그 공적 영역 부분에서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경직된 공직사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됐던 개방형 직위. 민선 7기 획기적으로 도입한 제도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가족 간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아 가족 중 한 명이 감염되면 여지없이 모든 가족들에게 전파되고 마는 겁니다. 네, 인근 광주 지역 2차 유행 이후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이 가족 간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광주 45번째 확진자.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여행을 갔고 결국 여행을 함께 간 가족 3명 모두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149번째 확진자는 부인인 157번째 확진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휴대폰 매장에서도 가족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가족 간 감염으로 코로나에 걸린 인원은 39명. 확진자의 30%에 육박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이 돼서 2차 감염된 사례는 한 16건에 39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은 없지만 전파력은 강한 GH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진자들과 접촉했거나 이동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전라남도 의원 가운데 광양경제청 조합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청 조합위원 가운데 3명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이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광양경제청 조합위원 11명 중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수 순천 광양지역 위원 가운데 적절한 위원 선정과 규약 해석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은 오늘 확대 간부회의 자리에서 올해 여름 휴가는 최소 10일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청 직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했고 교육청 밀집도로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60여일가량 휴업에 들어갔던 유치원의 수업일수가 조정돼 이른바 겨울방학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하면서 법정 수업일수가 144일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유치원에서는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한 달에서 한 달가량 방학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수 지역 대표 행사인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행사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도내 방역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은빛바다 체험 행사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꽃축제와 북축제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행사에 대해 여수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형 크루즈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대 500명을 태울 수 있는 소형 크루즈를 활용해 섬 지역 체류형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기항지 선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반 시설과 관광 자원 확충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원들은 법안을 정리하기 위해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법사위 소속 소병철 의원의 대표 발의 형식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여수 문수지구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집수리 지원 사업에 지금까지 450여 세대가 신청해 이달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가며 소방도로 개설 공사도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로 매설과 청년 창업시설, 주차장 등의 인프라 확충 작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노인 통합 돌봄을 위해 마련된 주거 공유 시설인 동고동락 케어 안심주택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동고동락 케어 안심주택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으로 복귀할 때까지 주거와 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유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 대상자는 방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